5분에 한 명씩 발병하고 20분에 한 명씩 사망하는 병.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의 질병.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병. 그 병의 이름은 뇌졸중이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 70대 남성이 병원에 실려왔다. 회의 도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남자. 응급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졌고 의료진은 서둘러 시술을 결정했다. 환자는 어떤 상태인 걸까? 오른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혈관이 그 원이부 경동맥에서부터 관찰이 안 되고 지금 여기 중뇌동맥이 보여야 되는데 중뇌동맥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발음도 굉장히 어눌해지고 입도 이렇게 왼쪽이 마비가 와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왼쪽 시야가 오른쪽에 비해서 이제 감소되어 있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그 오른쪽 그 혈관이 막혔을 때 뇌혈관이 막혀 생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증상이 현재 다 있다고 보시면 심한 뇌졸중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뇌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 그 신체적인 질환을 통칭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뇌졸중 안에 포함되는 병에는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포함이 되고 뇌경색은 이제 일반적인 허혈성 뇌졸중과 일시적으로 이제 피가 잘 안 가는 일과성 뇌허혈 이런 질환들이 포함이 되고 뇌출혈에는 뇌 실질 뇌에 출혈이 생기는 뇌출혈과 뇌지주막하 출혈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이 발병하는 질환은 허혈성 뇌졸중, 즉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다. 그렇다면 뇌혈관은 왜 막히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은 탄력을 잃는다. 특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은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혈관은 좁아진다. 결국 경동맥이 협착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기도 한다. 또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심방에서 빠르고 불규칙하게 전기 신호가 발생하면서 심장에서 혈전이 발생하는데 이 혈전이 뇌혈관까지 올라와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혈관이 막혀 뇌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고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의 세 겹으로 되어 있다. 내막은 표면이 매끄러워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고 중막은 근육층으로 탄력이 좋다. 외막은 결합조직으로 된 가장 튼튼한 층으로 혈관을 지지하고 보호한다. 경동맥 혈관벽의 두께를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내막과 중막의 두께를 합쳐 0.5에서 0.9mm 사이다. 1mm를 넘어서면 동맥경화로 보는데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 또한 높아진다. 시술은 신경외과 강동훈 교수가 맡았다. 오늘 시술에서는 막힌 경동맥 부위에 스텐트를 넣어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의료진은 다시 한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시술은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카테터를 통해 우산처럼 생긴 색전 보호 기구를 스텐트 넣을 곳 뒤쪽에 미리 펼친다. 시술 중 떨어져 나가는 혈전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풍선을 넣어 좁아진 경동맥을 넓힌다. 넓힌 경동맥에 스텐트를 넣어 혈관에 고정한다. 마지막으로 우산처럼 생긴 색전 보호 기구와 그곳에 걸린 혈전까지 한 번에 빼낸다. 막혔던 혈관이 넓어지면 뇌경색의 위험도 사라진다. 시술 중 혈관벽에 붙어있는 혈전이 떨어질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혈관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텐트를 펼치자 좁았던 경동맥이 넓어졌다. 혈액이 잘 흐르는 것을 확인한 후 시술을 끝낸다. 좁아져 있는 경동맥 협착증 부위에 우리가 풍선 확장술을 하고 스텐트를 깔고 할 때 거기에 붙어있던 석회화된 혈전, 경화반의 부스러기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 것을 잡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나도 이 대리 나이 때는 펄펄 날아다녔는데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봐. 영 피곤하네.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늘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김 팀장과 이 대리. 오늘도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김 팀장. 오늘따라 실수가 잦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몸이 이상해. 잠깐 앉을까요? 갑자기 말까지 어눌해진 김 팀장. 괜찮으세요 팀장님? 몸이 이상해. 네? 뭐라고요? 집에 더 하나죠. 팀장님 갑자기 말씀을 왜 이렇게 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안면 근육에 마비까지 나타났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내에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 발생 시 가급적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째,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는 증상. 둘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 셋째,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말, 팔, 얼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급성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빨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대리는 119에 연락을 취했다. 네, 119죠.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다.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단추를 풀어 편하게 해주었다. 이때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환자의 손끝을 따거나 침을 놓는 일,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약을 먹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뇌졸중 환자의 혈압을 높일 수 있어 환자의 증상을 더욱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뭐 증상이 어때요 지금? 계속 핸드폰을 아까 주워드렸는데도 여러 번 떨어뜨리셨고요. 말씀을 잘 못하시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나간다. 이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때 보호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마지막으로 괜찮았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 시간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환자가 평소 앓고 있는 질환, 복용한 약을 알고 있어야
원활한 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뇌졸중 환자 대부분은 병원에 오기 전까지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한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노인성 질환인 만큼 뇌졸중은 70대 환자가 가장 많다. 하지만 뇌동맥류가 터져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뇌동맥류 파열 같은 경우를 보면 40세 이후부터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40대에도 파열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 거의 20%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40세일 때부터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MRA 촬영을 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뇌졸중 진단을 받는 환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한 번의 발병으로 생명을 잃거나 장애가 남아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병, 뇌졸중. 이 고통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허혈성 질환, 출혈성 질환 우리가 포인트 되는 것은 다른데 그러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질환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은 평소에 관리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질환과 관계없이 형태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이 있는데 뇌동맥류 같은 것들입니다. 다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사시는데 동맥류가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위든 혈관 벽이 약하면 그 부위가 동맥류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건강검진에서 MRA 촬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40세일 때부터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MRA 촬영을 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뇌졸중 증상을 경험을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환자가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집에서 계시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치료 시기를 다 놓쳐서 병원에 오신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와서 의료진과 상담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빨리 의료진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